아,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음식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음식에 설탕이나 초콜릿 넣을 거 아니야? 아니요, 멀더. 그냥 평범한 양고기 구이에 깐풍기가 주메뉴예요. 우리 화성인 친구들한테 단맛을 강요하진 않는구나. 매콤한 요리 아니에요? 네, 매콤한 요리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따로 달콤하게 해서 먹죠. 스컬리,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화성인이 초콜릿을 집어들었어요. 멀더, 컴다운해요. 자신이 좋아서 먹는다는 걸 우리가 어쩌겠어요? 드디어 친구들 도착했네요. 정동해. 와야, 짜증 양초알 맞지라. 된다. 우리 화성인 알고 보니 중국어 능통자였구나. 희망이 한 잔. 야. 중국말 해? 아,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 좀. 중국에서 이제 같이 학교 다니다가요. 제가 먼저 오고 이제 친구들도 다 같이. 너 먹어? 초중고를 모두 중국에서 다닌 화성이 향수에 젖어서 중국 음식을 준비한 거구나. 오, 초콜릿 같은데? 어, 초콜릿이랑. 모른다. 내가 왜 안 나오나 했다. 단맛 화성인의 단골 메뉴 초콜릿 짜장. 아우 나가. 척하면 화성인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먹어볼 수도 없고. 내 많이는 안 줄게. 요것만 먹어. 아, 이렇게 머리 들어서 먹어야지. 아, 토닥토닥. 지구인 이해한다. 중국에서도 초콜릿 넣고 비벼 먹네요. 맛있어. 또 얘가 이렇게 중국이라고 이렇게 단 거 좋아하니까. 음식이 아닌 것 같다. 짜장면을 위장한 초코면을 맛있게 먹는 화성인. 하지만 지켜보는 지구인들은 죽을 맛이지. 맛있어? 응. 고마워. 아니 아니. 아우 진짜. 진짜 대단하다. 남은 한 방울까지 싹싹 먹으려는 화성인. 그러다가 그릇 부러지겠다. 그만 숟가락으로 긁어. 대다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다 먹었어. 이건 뭐 혀로 핥은 것 같아. 중국인 친구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고향 음식인 양꼬치. 우리 화성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 설탕에 뭐야 이번 설탕이야? 응. 이야. 초콜릿 다 먹었어. 어쩜 맵게 먹는 설탕을 그렇게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냐? 어? 아깝잖아. 설탕 이래 먹다가 당뇨 오겠다 진짜. 당뇨 먹고. 아니야, 충치도 많이 생길 것 같아. 이빨 제로 짝꿍이네. 빨리빨리 짝꿍이네. 아 그래? 응. 기다려. 스컬리, 화성인의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맞아요, 멀더. 설탕을 또 추가하려나 봐요. 오늘 화성인 발동 제대로 걸렸네요. 아까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먹는다는 소리는 위장이었습니다. 야, 봐, 중국 가면 눈도 오잖아, 이렇게. 깐풍기 위에 수북히 쌓인 설탕. 화성인 너 때문에 자꾸 입에 침이 생기잖아. 어쩔까요? 중독인가 봐요. 멀리 뭐 어지럽다, 뭐 어쩌다 하면서 자꾸 몰래 막 먹어요. 단 거는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20살이요. 제가 19살 때 와서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하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때 한창 어지럽고 했었었는데 초콜릿 먹으면 좀 향기증이 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많이 먹게 됐죠.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콜! 뭐야, 어디 있어? 여기 안에 보물창고. 따로 있는 거야? 짠! 이거 김치 냉장고 아니야? 네. 공기에 넣었다고요? 네, 제가 김치를 잘 안 먹어서요. 이게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김치 냉장고를 가득 채운 아이스크림. 슈퍼용 냉장고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화성인. 여기 위에 냉동실이 작아서 이렇게 크게 보관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사면 싸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사서. 이게 가득 채우면 얼마 정도 돼요? 일주일 안으로 다 먹죠. 일주일 안에 아이스크림 초토화 시킨다고 놀랍지도 않다. 화성인, 아이스크림 누가 뺏어 먹지 않는다. 천천히 먹어라. 먹어. 무서워. 화성인 정신 차려. 아이스크림 앞에서 눈빛 달라졌다고. 아이스크림 통제라도 들어온 거야? 거의 신들린 듯 아이스크림을 퍼먹는 화성인. 씹지도 않고 바로 식도로 시켜. 아이스크림 가장 큰 통을 3분 안에 클리어. 화성인, 숟가락은 왜 빨아? 혹시 부족하니? 또 드시게요.
배불러. 두통 째지만 속도 변화 없이 아이스크림을 정복하는 화성인. 화성인, 너 지금 먹기 대회 나온 거 아니다. 멀더 화성인 귀에는 우리말 따위는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어휴, 우기재야. 어. 알았던 거 아니야. 뭐? 이게 없어. 이거 하나도 그만. 뭐야, 이것도 먹을래요? 아니, 그럼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거 얼면 맛없어요. 진짜 맛없어. 얼면 맛없어요. 결국 세 통째 아이스크림 접속. 잘 먹지. 사람 잘하는. 이거 어떻게 다 넣어놨구나. 단맛으로 모자간 화성인의 한끼 식사. 칼로리 걱정도 안 되니?